시간은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린 일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표현을 사용했다고 제가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이심으로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 혼자 본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보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루어야 될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저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자꾸 본다 하면 우리는 이 두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것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좋은 사람은 잘 볼 것이고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써야 보이고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형상,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을 놓고 우리는 본다고 하고 내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내 눈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없으면 나는 못 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독생자의 영광을 보자 하면 내 눈에 무엇이 보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분명히 보았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보자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다 하는 말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또 하찮은 것인가를 오늘 증명을 해드리죠.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의 외형을 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눈에 나타나면 금방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금방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는 이 본다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보다 본다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이 한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참 본다는 말로 그냥 일색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습니다만은 이 예민한 헬라어 원문에는 상황 따라서 단어가 달라져요. 여기에 나오는 보다는 네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32절하고 연관을 시키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가서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떤 청년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른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시자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무엇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 보다가 있죠. 요한이 보니, 본다는 말이 나오죠. 내가 봄에 하는 말이 있죠. 이때가 내 아우마이라고 하는 14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보았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요한 외에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눈 가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은 신령한 요한의 영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만이 볼 수 있는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내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비둘기가 그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거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다 있었지만 못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본다는 단어가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마음에 정리해야 되고 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일일이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예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 때 본다는 단어는 우리의 육신의 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신으로 보는 것이 이 영광을 보는 일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인 예수를 보는 이 눈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보는데 장애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제가 증명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냈습니다. 말씀하셨고 또한 많은 이적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자기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 보세요.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절대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보면서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야고보, 뭐 그 다음에 시몬, 뭐 예수님의 형제들 말이죠. 얼마나 자상하게 보았습니까? 한 이부 자리에서 자고 같은 상에서 먹고 눈만 뜨면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서 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못 보았을까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그의 영광을 보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참 섭섭함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서 행한 권능을 저 시돈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으리라. 말세의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견디기가 쉬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라시나 가브나우마 하는 이 동네는 다 어느 동네냐?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주변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너무 익히 보고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가족도 다 내버리고 직업도 내버리고 따라 붙인 사람들이 12명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놓치지 않고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기사를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즈음이 되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대표로 이런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못 봤다는 이야기. 그렇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해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에게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마음에 소원이 없겠나이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자, 왜 너는 나를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눈으로 보는 것, 보이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하나예요. 따로따로 떼 놓을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놓고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이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세 단계로 살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뭐냐? 첫째는 믿는 것입니다. 다시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아 이거 시시해라. 뭐는 막 굉장한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결국 믿는 것이 본다는 것이구나. 여러분 가장 진리는 단순합니다. 자,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지 압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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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자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보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와 이 자리에 앉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시는 분은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벌써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자가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실험하지 마십시오. 믿으세요.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는 그 자체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이 뭐냐? 이것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 무엇을 아느냐?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을 놓고 본다고 말합니다. 14절 여러분 이미 다 외우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다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보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진리 앞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니까? 그 다음에는 은혜가 따라옵니다. 진리를 압니까? 그 다음에는 선물이 따라옵니다. 알면 알수록 선물인 은혜는 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깊이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는 너무나 그 차원이 높고 깊고 넓어서 우리의 머리에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다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입니다. 이 충만은 우주를 채우는 충만입니다. 이 충만은 온 만물 가운데 있는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충만입니다. 이것은 저울로 달 수 있는 어떤 양이 아닙니다. 넘치고 넘치는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진리만이 충만한 것 아닙니다. 은혜도 충만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진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진리가 마음에 와 닿으면 닿을수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으로 내가 다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말이죠. 은혜가 내 안에서 삶이 솟듯이 넘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저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또 참 오늘은 추상적인 설교를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은 우리가 아는 어떤 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는 또 충만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16절 주목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하니? 받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하니? 받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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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이 받는 것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에 뭔가 들어야 들었다고 말하고 손에 뭔가 가져야 내가 얻었다고 말하지. 손이 텅텅 비어 있는데 내가 가졌다고 말하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지. 내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에게 넘쳤으면 분명히 나는 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고 받았다고 말합니까?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터치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강하게 감동시킬 때 나에게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말합니다. 성경을 조용히 펴놓고 읽지 않습니까? 벌써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 시간에는 성경 읽는 자세가 달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팔려 들어간 마음을 느낍니다. 팔려 들어가요.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이 축축히 젖어옵니다. 불안하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 그렇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옵니다. 나오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찬송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눈물이 나서 우는 사람도 있죠. 이게 성령의 터치입니다. 이게 받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예요. 네? 이게 받아요. 어떤 날은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었지만은 입이 열리지를 않고 답답해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은 활짝 열려서 주님을 향해 흐르고 흘러갑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내 입을 통해서 주님에게 아뢰어집니다. 주님은 내 앞에 서 계심을 내가 느낍니다. 주님이 내 음성을 하나하나 들으심을 나는 자연적으로 직감합니다. 나중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죠. 주님과 깊이 하나 되는 황홀함을, 만족을, 평안을
내가 체험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5분 했다, 10분 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5분을 했든 1시간을 했든 성령이 나를 강하게 감동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고 흘러넘쳐서 내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과 만난 깊은 만남의 대화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전 인격이 흔들릴 정도로 떨 정도로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이게 받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의 강하신 타치가 이미 마음에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미국의 기독교 대학에는 이상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튼이라든지 에머리라든지 또 몇몇 유수한 대학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학생들에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소년들이죠. 기독교 대학이니까 그 채플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뭐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보면 막 할 수 없어서 참여하기도 하고 출석을 부르니까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휘튼 대학에서만 해도 지난번 총장이 제가 시카고 갔을 때 제가 우리가 모임에 찾아오셔서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느 학생 마음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타치한 거죠. 성령이 타치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방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거드름 피우고 기독교 대학에 다니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불신하고 하던 모든 죄들이 그냥 가슴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여러분에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앉아있는 학생들이 그 고백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고 그 학생이 들어가니까 또 저기서 또 여학생이 튀어나와서 또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위적이 아니고 성령의 강한 역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분 만에 끝날 채플이 7시간이 연속됐으니까 아무도 나가는 사람도 없고 왜 안 마치느냐 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가 앉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 이게 대학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받는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예? 받는 것은 맹송맹송한 거 아니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께서 각자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본다는 것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는 것이 뭡니까? 아는 것이요. 아는, 알려고 하는 것이요. 아는 것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을 아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그것이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났으면 그것이 보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받는 것이요. 여러분 그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 있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은혜 대신에 또 은혜 하는 말과 같은데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평생 있는 거 아니죠. 그게 소모될 수가 있죠. 그러면 뒤따라서 또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 은혜가 지나가면 다음 은혜가 또 찾아오고 다음 은혜가 지나가면 그 다음 은혜가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중국집에 가서 고급 요리를 시키면은 DC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15개 정도 되죠. 그러면 처음에 조그마한 접시를 가지고 뭐 수프를 먹는다든지 뭘 먹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비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오고 또 먹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처음에 한 두 서너 그릇 먹고는 나중에는 좋은 거 하나도 못 먹죠.
그러나 좀 아는 사람은 조금 맛보고 제쳐놓고, 그 다음 제쳐놓으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한 7상 정도 받고 나서는 지쳐가지고, 얼마나 더 있어요 하면은 두세 그릇 더 있습니다. 이러죠? 자,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이게 뭔지 알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임하는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그래서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은 평생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갈망입니다. 알고 싶다.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은혜를 받고 싶다.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이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믿음과 동시에 그분을 또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다가갈 때마다 주님은 은혜 후에 은혜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노라.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노라. 이 영광을 보는 눈이 환하게 열려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눈이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세상의 영광이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목사도 순장도 주일학교 교사도 소용이 없어요. 그 직책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눈에서 흐려지면 100년 믿어도 나중에 세상으로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 영혼이 병들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 신앙이 굳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더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황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평안을 여러분이 합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놀라운 자유함을 여러분이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만족을 합니까? 담대함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히 담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지금까지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